제가 40 중반에 이제 접을 샀는데, 많게는 한 5살 이상으로도 이렇게 더 어리게 보이거든요. 이렇게 더 어리게 보이거든요. 결혼 안 하고 미혼인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. 결혼 따면 깜짝 놀라고, 또 13살짜리 아들을 뒀다 그러는데 또 한 번 더 놀랬더라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44세 조정입니다. 40대 접어들면서 한해한해 얼굴이 이렇게 좀 변하더라고요. 피부 차징이 심하면서 이중턱도 생기고 또 눈꺼풀도 꺼지면서 또 인상이 어둡고 다크서클이 생기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한 끝에 그 리프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을 시술을 받아봐야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죠.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화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되는 건데요.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살이 빠져나가고 또 필요 없는 부분에 이제 처져가지고 그 라인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얼굴 처짐이라고 합니다. 얼굴 처짐이라고. 네, 그 이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마라든지 볼 팔자 부분이 꺼져 있어서 지방 이식으로 지방을 보충해 주면서 또 얼굴에 탄력이 없는 부분들은 탄력 레이저 또는 실 리프팅으로 또 리프팅 업해서 좀 단계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. 일반적으로 40대 초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분인데 시술을 하니까 5년에서 7년, 뭐 아니면 10년 정도도 젊어 보이고 깨끗한 얼굴이 되었습니다.